2,000원으로 2,000원씩이나 지금 와 있겠어요? 알아 있겠어요? 감사하고요. 자, 우리 군수님의 신곡 친구야 보상하자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노래 자주 왔던 잡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군청에서 조금 전에 내려다 보니까 우리 군청 공무원들 추운데 안에 잠바 껴있고 또 껴있고 불방망이 들고 전부 줄 서있어요. 정말 우리 고생하는 우리 800명 공무원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됐다. 지금도 됐지만 감히 MC의 총으로서 이야 이 친구는 가수 노래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는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장악할 엔터테이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찬열 씨를 좋아합니다. 예, 변함이 없잖아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찬열 씨 무대 전에 어마어마합니다. 예, 따끈따끈한 신곡 친구야 보성가자라는 신곡을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체크무늬가 아름다운 그 남자 친구야 보상가자 김철우. 아 어서오세요. 야 반갑습니다. 아 진짜 의상이 삽니다. 의상이 살아요. 근데요 우리 신가수 김철우씨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예예예. 예. 저 우리 뭐 팬클럽분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네. 제가 손을 올리면 어떤 소리가 나온가 뭐 가만히 팬클럽분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친구야!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친구야! 2,000원으로 2,000원씩이나 지금 와 있겠어요? 알아 있겠어요? 아니 오고 있답니다. 전화가 왔는데 보성 가는 차 길이 막혀서 지금 못 오겠다고. 이찬열 씨 오늘은 백댄스 하신 분들이 오세요. 큰일 났다. 잠깐만요. 제가요 우리 군수님하고 인연을 말씀드리면은 아, 2019년도에 그렇죠. 통합축제 첫 번째 할 때 제가 MC로 며칠 몇 날을 함께했습니다. 지금 예. 이분이 예. 대한민국 연예인협회 회장이세요. MC협회. 아, MC협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그때 축제 때 오셔가지고 예. 번 돈을 예. 우리 보성군에다 장학금으로 다 기타하고 하신 분이에요. 예. 굳이 다낸 건 아니고요. 다낸 건 아니고요. 근데 또 그게요 딴 게 아니고 진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름도 안 까먹어요. 보성 군청에 근무하는 양혜식 씨의 아버님. 그분 연세가 지금 많아서 오늘 여기 못 오셨을 것 같아. 무대 앞에서 바지 가랑이를 자꾸 당기시더라고 마지막 날. 아유 혜식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일로와! 근데 봉투를 딱 끊어주시는데 한 5만원 들었겠지 했고 하고 끝나고서 군수님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열었더니 50만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돈을 못해서 200만원을 장학금을 내고 갔어요. 얼마나 고성이 아름다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김철우 신인가수 군수님께서 이렇게 보성을 풍요롭게 만드신 거예요. 예. 정말로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보성 국민들 이렇게 많이 하시는 네. 와 계시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금 이찬우씨 팬클럽에서 이틀 전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예. 보성에서 쓰고 보성에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 국민도 알아주셔야 될게 이게 이제 문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문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거 이것이 이제 문화고 우리의 또 아름다움이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정말로 우리 보성 국민께 이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드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보성군이 복지 분야 잘한다고 대한민국에서 상을 6관왕을 받았고 안전 분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7개 상이 있는데 몇 개 받았겠어요? 7개. 실관왕을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이야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보성군이 청소 제일 잘하고 깨끗하다고
청년도 대한민국 1등급이 어디가 만들었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도 1등급 우리 보성이 말했단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보성군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군주님께서 많은 이런 공을 우리 또 보성 군민 여러분께 돌려드리는데 더욱더 멋진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년 전에 뵀을 때 나 피부가 더 좋아하신 것 같네요. 피부 이 비결이 뭡니까? 피부? 예. 제가 말입니다. 하루에 녹차를 5잔에서 10잔을 먹습니다. 이야.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부근에서 운영하는 버찌라는 찻집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시켜 먹는데 옆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어메 보성 군수 아니요? 그래서 맞다 그랬게 넌 보성 군수가 커피를 먹는다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어메 그러면 단양 군수는 맨날 죽순만 먹겠네. 녹차가 많이 먹으면 기분 좋아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다시 또 이렇게 멋진 코로나를 이겨내고 국민 여러분들이 한 군데 모여서 똘똘 뭉쳐서 멋진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군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보성 대한민국이 더욱더 주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보성군에서는 축제를 하나씩 했는데, 우리 이 축제를 통합을 시켰단 말입니다. 자, 봄에 하는 샷축제, 또 크게 우리 또 5월달에 하는 군민의 날, 또 5월달에 하는 샷축제, 이 여러 가지 축제들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2 곱하기 4는 8, 2 곱하기 8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폭발력, 그죠? 어저께는 비가 살살 내렸는데 어저께는 어저께대로 좋고 오늘은 오늘대로 좋다 하고 왔는데 맞습니까?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 차례씩 밑에서 추워서 떨고 있어. 도착했답니다. 그런데 오면서 정말로 저하고 딱 하는 말이, 아 정말 보성 깨끗합니다. 여러 도시를 다 다녀봤는데 보성 정말 깨끗합니다. 그러고 지금 밖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네. 자, 오늘 군수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군수님의 신곡 지금이야 보성 가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노래 그 CD를 준비 안 하셨나 보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 아직도 안 가셨어. 제가 이것을 한마디만 하고 가고 싶은데요. 네. 이 앞에 네 기빈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네 기빈들은 인사도 자주 받고 마이크도 자주 잡고 잡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구청에서 조금 전에 내려다 보니까 우리 구청 공무원들 추운데 아래에 잠바 껴있고 또 껴있고 불방망이 들고 전부 주서 있어요. 정말 우리 고생하는 우리 800여 공무원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군수님, 그리고 이병민 또 의장님, 많은 분들,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연날 며칠을 준비해서 만들어낸 축제고 엑스포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보성군을 이끌어가고 보성군을 지키고 있는 800여 공무원한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앞으로 더욱더 살기 좋은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보성으로 만들어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생기셨다. 세상입니다. 아유 그냥 뭐야 이거. 아유 의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또 앞에 가만히 보니까 또 의장님 와 계셨네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오셨고요. 우리 군민 여러분, 우리 또 관광객 여러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성 군의 의장 임영민입니다. 찾아온 정답 박서 찾아온 정답 박서